서울 광화문 광장. 아파트 단지를 표시한 각양각색의 깃발들이 모였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아, 억울하셨어요? 너무 억울하죠. 서민들만 잡는 거예요. 10년 동안 살다가 내 집이라고 살았는데 완전히 이 말이야 무시당하는 것 같고 사람 취급을 안 받잖아 지금. 이들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한 정부 여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찾아간 곳은 청와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서민들에게 싼값에 임대했다가 10년을 살고 나면 입주민들에게 우선 분양받을 권리를 주는 아파트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총 12만 호를 건설했는데 서민들에게 10년 동안 집 걱정을 덜어주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고 호평을 받은 제도입니다. 그로부터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분양이 임박하자 분양 혜택이 돌아가야 할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집 마련은커녕 그동안 살아온 임대주택에서마저 쫓겨나게 생겼다며 호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성남시 판교 등 집값이 폭등한 지역일수록 비명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들어서면 좌우에 신도시가 보입니다. 벤처 기업의 산실인 테크노밸리를 품고 있는 성남시 판교 신도시입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10년이 지난 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10년 동안 집 걱정 없이 살았다는 손명순 씨. 엄마. 네. 엄마 저리가 받았어. 엄마 좋아요? 네. 엄마, 엄마 땅. 엄마가요. 빵 해요. 엄마. 빵, 빵 해요. 아, 빵 만든다고? 네. 엄마가. 여기 이거. 어, 이거. 근데 하요. 어? 집 어때요? 집 좋아요? 네. 이 집에는 명순 씨 부부와 네 명의 자녀가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순 씨의 자녀 넷 중 세 명이 지적 장애인입니다. 그래도 이 집이 있어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 드시래요. 예. 아이고. 아, 네가 말 말해야지, 진호야.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내가 피디님도 주시고. 어? 이게 뭐예요, 이게?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하는 그 지적 수준은 한 어느 정도? 애기 세 살 기름빛이 안 된대 먼저. 세 살. 네. 그러니까 지금 나이는 28이지만. 네. 그러니까 항시 붙어 있어야 되고 용변도 못 가르시고 예 신뢰 이제 뭐 먹었다 하면은 신뢰를 해서 아 싸고 이 집에 오기 전에는 여섯 식구가 살 전셋집을 구하느라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집을 구해다가 구해다가 아이들 때문에 안 주잖아요. 조금만 살다 보면 쫓겨나고 조금만 살다 보면 쫓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도 있는 데다가 애들이 저거 조금만 저거 하면은
시끄럽다고 더 가고 뭐 했다고 또 돈 올려달라 그러고 아이는 아픈데 돈이 없잖아요. 돈을 올려달라고 못 올려주면 나가라는 뜻으로 저거를 하고 새는 것보다도 이제 영구 임대주택이 있지만 여섯 식구에게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 그 오기 전에 영구 임대를 저거를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8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섯 식구가 8평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아빠가 여기 한번 넣어보자. 그래갖고 한번 넣은 거예요. 괜찮아요. LH가 있잖아요. 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누구나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LH.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우선 임대주택을 줘서 주거를 안정시킨 후 10년 뒤 분양받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각장애인 김정수 씨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내 집 마련을 꿈꿔왔습니다. 처음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 말기에 10년 동안 살다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는 홍보가 나왔어요. 여러 LH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다 말하고 홍보하고. 10년 동안 저렴하게 살다가 10년 뒤에 내 집이 됩니다. 이렇게 광고. 8평의 좁은 영구임대 아파트에 세 가족이 살던 터라 더없이 반가운 제도였습니다. 큰 평수는 아니래도 적어도 한 20평대, 21평이나 23평, 4평 요 정도. 그게 로망이에요. 사실 거기 수준은 산 소득 수준에 계신 분들에게는. 입주 자격은 소득 기준 중산층 이하 서민. 판교 원주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특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때는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막 날아갔어요. 월남 참전용사 김현종 씨는 국가유공자 특별 공급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솔직하게 이거 우리는 안심한 게 뭐냐고 하면 딱딱 월세 내니까 또 보증금 있으니까 계약서 있으니까 언젠가는 내 집이 되겠지 이렇게 하고 살아왔지요.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청천벽력 같은 조항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12조에 조그맣게 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은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1, 2, 3까지도 몰랐는데 4부터는 이제 이거 자꾸 보게 되고. 분양 가격을 분양 시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아파트 시가가 분양가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청약하기에는 너무나 비싼 곳이니까. 값싼 아파트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아파트를 지은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계약서대로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속았다죠. 속았다. 다시 사실 뭐 우리 서민들이 무슨 관계법령까지 알고 그러겠습니까? 대부분의 서민들이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은 언젠가 희망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걸로 살아가고 있는 건데 뭐 이렇게 LH공사가 국가가 배신할 줄 몰랐죠. 판교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25평 규모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봤습니다. 실례합니다. 판교에 그러면 보통 25평 정도 하면은 시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우리 임대 전환 해야 될 그 네. 24평하고 보들마을 네. 4단지 네. 24평하고 네. 구조가 똑같아요. 네. 구조가 똑같은데 최고가는 9억 4천 5천 정도 됐었고요. 24평. 예. 올 봄에 8억 4천에 매매된 사례가 있어요. 대강 아파트가 최근에 8억 5천에 팔렸거든요. 아, 저기인가요? 감정평가 금액은 보통 시가의 80% 안팎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산업마을이 분양 전환이 된다면 가격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8억 내외? 8억 내외? 네, 24평형 기준. 이분들 안에 계신 분들이 이 분양 전환 가격, 8억이라는 가격을 마련하실 수 있을까요? 도저히 안 되죠. 도저히 안 된다고 하시는구나. 네. 어떤 점에서? 더더욱이나. 철거민 입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분들 소득이 없어요. 대부분 노인 세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만한 돈을 마련할 길이 없지요.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 하면서 제가 판매서 두 달에 30년 살았거든요. 제 최고 빈민층이에요. 아 여기가? 근데 여기는 삶에서 막다른 골목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불상사 받아들여야 되는데 혹시라도 불상사가 날까봐 그게 걱정. 분양을 포기하는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여기를 어떻게든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한 그 인바운드 콜로에서 외부에서 온 전화 리스트 목록을 작성한 것들이 있어요. 대비를 위해서 그분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수백 명이 돼요, 지금도. 거기에서 이제 추려가지고 A급으로 바로 그냥 사겠다는 사람들도 수십 명이에요. 최근에 전화 받은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투기를 투자로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자녀분들한테 사드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또 꽤 계셨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 서민들이 나가게 된 곳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자녀라든가 그렇죠. 네, 어느 정도 형편이 좀 되시는 분들 계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는 거죠. 주민들의 박탈감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내 집이라 여기고 살았는데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지금은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니까 그 올라간 분양가를 우리 보고 다 보상을 그놈을 내고 분양을 한다니 우리 서민들이 무슨 재주로 이걸 분양을 받습니까? 못 받아요. 세상탓만 하죠 나는. 어려서부터 이게 배고픈 거지 늙도록 이렇게 뭐 안 되더라고요. 안 해. 첫째는 배운 거 없으니까 있는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 자꾸 이용당하고 이렇게 괜히 이거 해가지고 진짜 오히려 요즘은 돌로 발자 찍고 싶어요. 10년 전에 이렇게까지 오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10년 전에 어떻게 어느 정도 오를 거라고는 상상했겠죠. 그죠? 우리 통계상, 통상, 그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오르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한 거예요, 10년 전에는. 내 집 마련을 꿈꿨던 명순 씨네 가족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세 아이를 돌보느라 그만한 돈을 모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진짜 8, 9억 갖다가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아니 8,9억이 말이 되냐고. 아픈데 들고 저거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돈 모아갖고 그렇게 사는데 30대 붓기 시작해갖고 60대 집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걸 못 들어준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나라에서. 그 잘못된 거라고. 버스 운전을 하는 남편 종선 씨의 월 수입은 200만 원 남짓. 은행 대출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빚더미에 올라앉더라도 분양 대금을 마련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아버님이 얼마까지 마련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억 정도는 내가 만들 수가 있고. 네. 지금 보험을 안 찾은 게 있어 갖고 그걸로 저거 한 거고. 만약에 지금 여기 어쨌든 아직 분양가액이 안 나오긴 했지만 그 금액만큼 마련이 많이 불가능하시면은 그 이후에는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따로 없죠 아직. 안타깝습니다. 내 집 한 칸 마련해 보겠다는 소망을 안고 10년 동안 임대 아파트에 살며 돈을 모은 주민들.
그런데 정작 분양을 앞두고 집값이 폭등해 쫓겨나게 생겼다니 그 박탈감이 오죽하겠습니까? 한편 같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이라도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방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감정가가 통상 시가의 80% 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분양가도 저렴합니다. 더구나 10년 된 임대 아파트를 서민들에게 20% 싸게 공급한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판교 등 서울 인근 지역 집값이 뛰어도 너무 뛰었다는 사실입니다. 10년 전에는 정부나 건설사 그리고 입주민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82제곱미터, 즉 25평 아파트가 시가로 8억 원이 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싸게 분양할 경우 거액의 시세 차익이 발생해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개발되기 전부터 판교에 살던 원주민들입니다. 이현순 씨는 판교 개발 전에 가구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톱이 나무 자르다가 톱으로 나무 자르다가 손가락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내가 공장을 했어요. 증거는 이거네요. 아, 네. 이게 공장은 증거네. 판교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때는 2003년경. 서울 강남과 가까운 데다 교통이 편리해 개발 전부터 부동산 가격이 들썩였습니다. 당시 판교의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 큰 부자가 됐습니다. 반면 남의 땅이나 집을 임대해 살던 사람들은 별다른 대책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판교 주민들은 철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당시 현순 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공장주였었어, 같이. 같이 공장주라 같이 이 사람이 회장이었었어. 그러니까 포크레인도 갖고 와서 누르니까 그걸 못 누르게. 네. 아,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집을 그냥 막 눌러버리니까. 부셔버렸어, 공장도 그러고. 우리 그전에 판교 원주민들이 저거 할 때는 쉽게 아니면 살기로 가구를 삼고 막 그냥 똥통도 갖다 껴져버리고 막 예리체다 별짓을 다 했어요. 진짜 이렇게 힘들게 싸우셨었었네요. 그럼요. 그때. 이렇게 두루놓고 도로에 두루놓고 딸은 안 했어도 다 했죠. 공장주들이요. 수십억 대 공장 얻은 사람들도 그냥 다 뻥뻥 나앉고 떨어져 불고 다 죽어버리고 막 그러는데 우리 같은 피레미는 아야 소리도 먹고 그냥 나무 하나 못 건지고 기계 하나 못 건지고 그냥 뭐 남편이 있어요. 누가 뭐 이사하는데 도울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망해버린 거죠. 그대로 나앉아버린 거지. 판교에서 쫓겨난 현순 씨는 성남시 태평동 달동네 쪽방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판교 철거민 몫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노무현 정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50만 호의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최대 목적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장기 공공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임대 아파트 비율을 확대하고 땅값도 10% 인하했습니다. 또 건설 자금도 빌려주고 금리도 깎아줬습니다. 그때 이제 택지 공급가가 조성원가가 100원이면 일반 공공주택은 보통 한 80원, 70원 선에서 가는 것을 이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를 또 다운해가지고 조성원가의 60%에서 70% 선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 혜택을 좀 세금에 대해서 면제 혜택을 다 받았고 그렇다면 실제 들어간 재원들에 대해서는 10년 공공임대는 정부의 재원과 재무적 수사의 토지 매입비 수준 빼고는 나머지 돈은 임
임차인 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정부의 재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투자한 금액은 전체 금액의 포션에 봤을 때 한 15%에서 30% 수준에 머뭅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5년형과 10년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력이 있는 서민들은 5년형을, 그마저도 없는 서민들이 10년형을 선택했습니다. 분양 가격 산정 방식도 달랐습니다. 5년형은 감정가의 건설 원가를 반영해 분양가를 산정하게 했습니다. 반면 10년형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금액만으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예, 이거예요. 이거. 예. 10년형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를 건설사에 유리하게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 국토부 보도자료입니다.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0년이나 이제 너희들이 묶어놓은 거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국토교통부가요? 이 국토부 교통부 보도자료예요, 이게. 그런데 예. 국가가 이런 장사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이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예. 대놓고 보도자료로 이렇게 내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제가. 예. 그렇네요. 이게 예. 속으로는 그 이익의 눈독을 들 수 있어도 이건 명시적으로. 네네네. 그것도 5년 임대하고 임대 10년 임대랑 네. 이렇게 명시적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분양 전환 가격을 산정할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공공 택지를 뭐 싸게 받아서 사업하라고 네.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전에 살던 사람도 나가기 싫었던 사람들 많을 것이고 그런데 다 택지 그 공공 택지 때문에 네. 이렇게 땅 내놓고 집 내놓고 나갔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추진돼 온 것이면 네. 그 해결 과정 또 공공성 있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수익성을 논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LH 변창흠 사장입니다. 주도고 해서 심지어 LH 변창흠 사장도 LH의 졸립 목적이 저렴한 주택 공급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이 졸립 목적이 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서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데 있기 때문에 실제 이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주택을 건설할 때 투입된 원가를 항목별로 세세히 공개를 하고 그리고 그 가격에다가 이 공기업이 존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정한 이윤만 붙여서 이 택지나 주택을 공급하면 그 존립 기능을 다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고 또 이 민간 주택 가격에서 생기는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공기업 LH가 10년 공공임대주택에만 분양금을 이렇게 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0년 분양전환하면 왜 이렇게 모호합니까? 민간 사업자를 그 10년 임대라는 장기 임대주택에 유인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분양전환 가격은 그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그런 취지에서 적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건설사를 임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혜택을 줬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택으로. 이제 그 10년 동안 장기간 임대를 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형 공공임대주택의 감정평가 분양이 건설사를 위한 인센티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양 방식이 달랐던 5년형 공공임대주택 서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LH가 지은 이 아파트는 5년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지난 2016년에 분양돼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습니다. 잘 봐주셨습니까? 못 봐주셨습니까? 잘 받았죠. 잘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니까 네. 저 입주민들이 호평할 정도로 잘 네. 받았어요. 아, 입주민들 호평할 네. 정도로요? 네. 예, 예. 25평형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에서 1억 6천 사이 그 정도에 있는 분양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평형 같은 경우는 한 1억 1천 정도 1억 2천, 1억 2천 정도 이런 아파트에 그 정도 가게는 놀라시겠죠. 네 지금 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 이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시세의 거의 절반 수준에서 결정됐습니다.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출 금액 평균 가격으로 하며 여기에 지금 건설 원가라고 들어갔다. 네네네. 예예. 그러니까
요게 낮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다 왜 그때 당시 건설 원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대단지를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 원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100세대를 짓는 건설 원가하고 3200세대를 짓는 건설 원가하고는 예.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건설 원가가 반영이 된 부분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거죠. 아. 판교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도 5년형처럼 결정했다면 주민들이 이득을 봤을 겁니다. 하지만 감정평가로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건설사가 큰 이득을 보게 됐습니다. 건설사들은 애당초 국가로부터 땅값과 세금, 자금 지원 면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지난 10년 동안 아파트 값이 약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분양 방식으로 엄청난 폭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민간임대 건설사들이 한 6, 7만 호가 있고 LH공사가 10년 공공임대 요번에 건설한 것과 뭐 10년 매입임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합하면 10만 호 정도가 됩니다. 한 채당 1억만 잡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1억 이상 판교 지역은 뭐 4, 5억, 뭐 3, 4억까지 갭이 발생한 걸로 아는데요. 1억만 잡아도 10조가 발생합니다. 수익이. 어마어마한 점입니다. 이거는 1억 곱하기 10만 가구 하면 10조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 건설사들이 6만 호를 갖고 있는데 6만 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만 호면 6조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재원 돈이 임대주택법의 재원인 국민들의 세금과 정부의 돈으로 지어진 게 왜 수익이 그쪽으로 다 가야 되는지는 제가 볼 땐 정말 의문이고 좀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건설사의 폭리는 고스란히 임대주택 주민들의 몫입니다. 우리를 명칭한 공공임대아파트라고 해놓고 왜 저기 민영 아파트보다 돈을 평수보다 돈을 더 받으려고 합니까? 도둑놈들이 이제 나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진짜로 너무 억울해서요. 판교 개발 당시 쫓겨났던 이현순 씨는 또다시 판교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고민 두 번째 쫓겨나시게 되니까 심정이 어떠세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10년 전에 쫓겨날 때는 70이나 안 됐으니까 그래도 나이가 젊었으니까 그래도 허다못해 가서 아파트 청소라도 해서 벌어먹고 살면서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은 제가 72살입니다. 이제 어디로 쫓겨나야 되며 이제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참 막막합니다. 주거 정책을 주택 정책을 잘못 펼쳐서 가격이 뛴 건데 부동산 거래 한 번 해본 적 없는 우리가 왜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나요? 우리는 사실 아파트 가격이 변동시켜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동산 거래의 가격에 영향을 줘본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해봤어야죠. 오히려 주택 정책을 잘못 펼친 LH공사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왜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하냐고요.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서민을 위해 지은 아파트에서 서민이 최대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LH는 총 12만 호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그 절반이 넘는 6만 6천 호를 지었습니다. LH는 정부가 100% 출자한 공기업인데 이를 통해 커다란 시세 차익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정부가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다는 그런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곧 민간 건설사가 지은 5만 4천 호의 10년 공공임대주택도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LH가 시가를 반영한 감정가로 분양 가격을 결정해버리면 민간 건설사들도 이 선례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각종 국가 지원을 받아 공공임대주택을 지은 민간 건설사들마저 폭리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도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파트를 뒤덮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로 막막함을 호소했다는 광식 씨.
막막합니다. 수없이 울었어요. 아마 여기 서민들도 저 같은 심정일 거예요. 뭣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홀랑 바가지 쓰는 심정으로 나가면 뭐 갈 데 없잖아요. 광식 씨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안녕하십니까 하고서 지금 서민들이 이것 때문에 자살을 할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순리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서민들 위해서 좀 힘 좀 써주십시오. 광식 씨는 지난 총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기억합니다. 판교에 공공임대주택이 한 6천 세대쯤 있는데 그 분양 전환가 그 산정 방식의 개선이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임대의 분양 전환을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5년형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분양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판교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들은 대통령이 총선과 대선에서 했던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대통령이 지금 공약해놔놓고 마음을 안 들어주니까 우리 지금 시위하러 왔죠. 서민들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요. 돈이 없는데. 주민들은 청와대 앞까지 가서 시위를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문의를 했더니 네. 그 국토부에서 현재로는 답을 해야 되는 게 더 적절하다고 그 정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런 경우 국토부에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하거든요. 국토교통부에 만나달라고 요청해봤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들어갔고는 이게 그 어차피 편집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국토부의 답변서가 도착했습니다. 대통령 공약대로 5년형 공공임대주택처럼 분양 조건을 변경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국토부는 처음에 계약 사항을 바꾸게 되면 위헌의 소지가 크고 이미 분양 전환 계약을 체결한 세대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집값이 상승한 지역도 있지만 집값이 하락한 지역도 있고요. 또 이미 그 처음에 당초의 계약대로 분양을 받으신 분도 다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형평성 이렇게 고려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가운데 3만 3천 가구가 이미 계약한 대로 분양됐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판교 주민들의 계약서만 바꿔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주민들은 김 장관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이미 분양된 10년형은 감정가가 아니라 상당수 확정된 분양가라는 겁니다. 국토부가 기분양했다고 하면서 감정평가로 이미 기분양했다고 네. 얘기하는 3만 3천 원은 네. 거짓말입니다.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서도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네. 그것은 뭐냐면은 지방공사, 네. 서울공사, 지방공사가 네. 확정 분양가, 네. 민간 공공임대아파트를 확정 분양가로 분양한 것입니다. 거기에
감정평가로, LH가 감정평가로 분양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처음입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중간에 계약서를 변경해 분양 조건을 바꾼 10년형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원래 판교의 경우처럼 감정가로 분양 가격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중학교가 가까운 아파트, 또 뒤에 이제 중학교 만들어지면 그 당시까지도 내가 5층에 사는데 5층 아래는 다 미분양했어. 5층 아래는. 분양에 실패한 김포도시공사는 중간에 분양 방식을 확정된 분양가로 바꿨습니다. 여기 예. X가 쳐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 요거는 지웠어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지운 거예요. 아, 김포도시공사 측에서 이... 그지, 분양해서 지운 거예요. 확정된 분양가란 아파트 가격을 사전에 정확히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분양 가격을 매기려다가 건설 원가와 적정 이윤을 반영해 아파트 가격을 미리 확정지어 분양한 것입니다. 저희만 그 당시 확정 분양가로 분양을 한 게 아니고 민간도 확정 분양가 분양을 많이 했어요. 적정 이윤은 그 당시 분양가 상한제에서 주는 그 당시 국가에서 정한 분양가 상한제의 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이윤이고 판교의 10년 공공임대주택도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국회에는 판교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방식을 바꾸자는 취지의 법안이 3건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분양 조건을 5년형으로 바꾸자고 공약한 김병관 의원. 국회 의원님들도 설득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국토부도 저희 이제 계속 만나서 설득하는 작업도 계속하고 어쨌건 국토부에서 완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회 소지가 있다. 그 개정 제출된 개정안이 위원회 소지가 있어서 그 뭐 국토부 입장에서는 찬성할 수 없다. 뭐 그런 입장이에요.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3만 3천 호가 계약 내용대로 이미 분양 전환되었기에 형평성 차원에서 국회 법률안 통과를 반대한다고 거짓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선거 당시 공약한 대로 계약 조건을 변경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토부와 LH의 입장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집값이 폭등할 때마다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면 도대체 그런 계약을 왜 하느냐는 논리도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10년 임대 기간이 속속 종료되고 있습니다. 판교의 일부 아파트에서는 이미 감정평가를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집을 살 능력이 없는 주민들은 이대로 쫓겨나야 할까요? 판교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LH공사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갈등은 길어지는데 분양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시위가 격렬해졌습니다. 이어서 간담회가 열렸지만 LH공사는 요지부동입니다. 최소한 민간건설사보다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애쓸 만큼 결과가 없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묘수가 없습니다. 묘수가. 뭐 LH 직원이 뭐 무슨 묘수가 있어요. 사실은 계약서 말로 한 달 정도 못 움직였네. 그렇다고 여기에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이나 마찬가지 사실은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계약서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국토부가 임대아파트 서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좀 더 쉽게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금을 나눠서 지불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를 깎아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차를 할부로 주겠다는 수준에밖에 아주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발표라고 좀 보여집니다. 주민들조차도 이런 얘기를 듣고 되게 붕괴하고 있다고. 당연하죠. 제가 임차한 입장이라도 사람 갖고 노는 거나 다름없죠. 자기 돈도 아니고 LH는 이번에 그 10년 공공임대 LH분의 대부분의 재원은 LH는 들어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자기들이 가져가면서 마치 사람을 거의 뭐 죽여놓고 병원비 10% 주겠다? 병원비 할부로 내주겠다? 이런 뭐 장난밖에 안 되죠. 제가 볼 땐 제가 임차인이라도 이건 붕괴할 일입니다. 이건 정부나 공공기관의 어떤 사람, 그 정책자들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양받을 여력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임대기간을 최대 8년 더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정신 나간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들어왔죠. 처음부터 안 들어와요. 너네도 돈 없고 저기 하니까 나가라.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민들은 법 개정이 어렵다면 이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10년 공공임대주택에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원가에다가 10년 동안의 택지지 이자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단가상각비도 좀 제외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감안한 적정 이윤을 감안하는 거니까 시세 60% 이하는 돼야 되겠죠. 시세 60% 이하? 네. 그러면은 다른 주민들의 박탈감도 좀 심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분양가 상한제로 우리 인근에 있는 지역들이 전부 다 중대형이든 중소형이든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바꿔 들어온 주택들입니다. 과열이 심화된다라고 한다면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선택해야 되지 않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시세에 따른 폭리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언제 김현미 장관 얘기하잖아요. 일반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로 하겠다. 근데 왜 여기만큼은 공공택지에는 왜 그게 안 되냐 이거예요. 저희들은 LH도 적정 이윤을 통해서 국가 주택 안정에 필요하게 재원을 가져가고 이 서민도 살 수 있게 하는 방법. 쉽게 얘기하면 분양가 상한제 하면 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판교는 공공택지에 지어진 겁니까? 민간택지에 지어진 겁니까? 공공택지에 지어진 겁니다. 그러면 주택법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양가 상한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분양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거고 그 10년 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제도이고 10년 임대는 이제 분양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년 되잖아요. 분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10년 임대주택이고 임대 10년 후에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까? 임대주택의 성격과 자가취득하는 분양주택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는 거지 분양주택은 아닙니다. 해당 시점에 분양하는 주택은 아니죠. 네.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가운데 분양 날짜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끝까지 누워서 여기 끝까지 안 나가려고 예정하고 있어요. 끝까지 싸워서 안 나가려고. 안 나가서? 네, 안 나가고 끝까지 버틸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딱 한 가지는 네가 죽든지 내가 우리가 죽든지 사생결단 내야지. 네, 서민을 위해서 아파트를 여서 서민을 위해서 이렇게 임대를 놨다가 막고 살게 잘 살게 해준다고 말만 구호만 앞세웠지 이거는 서민을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서민을 좀 위해서 좀 살 수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은 예, 엄청 고맙겠습니다.
비록 작은 집이라도 쫓겨날 걱정 없이 내 집에서 마음 편히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 그 간절한 소망을 서민들은 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와 LH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이 폭등한 지역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버린 집값을 임대주택 주민들이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법과 제도의 안정성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주거 개선을 위해 꾸준히 강화해야 할 정책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세금이 투입된 공공사업이었으니 그 목적에 맞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